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떡국 다 드셨죠? 오늘은 1월 2일 아침이고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19도 파렌하이트 되었어요. 밤새 수돗물이 올까봐 수돗물도 쫄쫄쫄 욕조에 틀어놓고 그랬죠. 섭섭해서 새해 명절상 다시 차려봤어요. 고기를 먹지 않아서 떡국 국물은 멸치와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국물을 내서 끓였고요, 담백하게. 그 다음에 먹고 싶어서 팥경단 했고요. 찹쌀로만 하지 않고 맵쌀가루를 좀 섞었더니 쫀득하니 씹히는 맛이고 좋아요. 그리고 집에 이 냉동실에 좀 있는 게 있어서 쑥개떡을 좀 했어요. 그리고 소고기 동그랑땡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은 녹두 몇장 부쥐었어요. 나는 강원도 사람이지만 내가 결혼해서 시집 갔을 때는 서울 분이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항상 명절에는 녹두 빈대떡을 항상 많이 하고 크게 하고 항상 해마다 뭐 명절에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지금은 배워서 그게 습관이 돼서 항상 명절상이나 무슨 큰일에는 녹두 빈대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토란대를 무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말린 게 아니고, 토란을 그냥 소금물에 삶아서, 이렇게 무쳤는데,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우리 아시는 분이 가르쳐 줘서 한번 해봤는데, 아주 성공이에요. 저는 토란은 말린 것만, 무슨 육개장 할때 쓰는 것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주까리 말려놨던 거, 나물 무쳤고요. 그 다음에 마늘종과, 이제 아기들 손자들 혹시 먹으면 좋아할까 해서 계란 간장에 네한거 조림하는 거네 떡국 다 맛있게 드셨죠?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라이터 에코에 찾아와 주셔서 또 영상 부족하지만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주시고 서로 디지털 이웃과 친구로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합니다. 새해 또 그렇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